상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집착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는 사랑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걸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특정 사람에게 홀린 듯하게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과 정말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과의 연애를 끌어당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에 있어 그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내맡김의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자님의 질문대로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없어도 되는 내맡김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나요?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저는 이 딜레마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로서 사용하고 두 번째는 수용으로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고 할 때의 사랑은 소유일까요? 수용일까요? 소유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생김새, 키, 목소리, 뭐 성격, 능력 등이 마음에 들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건 나는 그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단순히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사귀지 않아도 멀리서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사귀길 원하죠. 즉,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사랑의 행위잖아요. 이 경우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수용에 가깝습니다. 수용으로서의 사랑은 조건 없이, 즉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상대방을 혹은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부모처럼 희생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랑은 크게 소유와 수용 두 가지의 의미로 나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눈치채셨듯 이 두 가지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 혹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귀고 싶은 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랑이 이 두 가지 중 어떤 의미의 사랑이었는지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귀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면 그 사람을 멋진 집, 멋진 차처럼 멋진 애인이라는 소유물로서 바라보고 있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길 원할 수도 있겠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찌됐든 이 경우 다시 끌어당김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꼭 가져야 해. 이게 아니면 나는 안 돼. 라는 집착을 녹여낼 때까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그 반대, 즉 소유가 아닌 수용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가들은 하나같이 영성의 마지막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적 사랑이 아닌 수용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해요. 석가모니는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즉, 이분들께서 말하고자 했던 사랑은 조건 없는 이해와 수용을 뜻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물 위를 걸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그대로 사랑을 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관용과 자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인으로 인정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단지 존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꽃밭을 봤다면,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꽃을 감상하고 향기도 맡겠지만, 그 꽃이 예쁘다고 해서 잔뜩 꺾어서 집에 가져오진 않잖아요. 꽃은 꽃밭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주변과 가장 잘 어울려지고 활짝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그걸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즉 꽃을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꽃을 소유하려고 꺾지 않고 꽃밭에 그대로 둘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병을 고치려면, 병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유일한 답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귀지 말거나 바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 도전하는 건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어도 좋지만 설령 내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나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물론 가슴은 아프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님처럼 그 사람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그 사람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을 설령 놓치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또 다른 인연이 분명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집착에 고통을 받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연애에 대해 더 그릇이 커지고 여유를 가지면 여러분을 위한 짝은 때가 되면 알아서 나타날 겁니다. 항상 고통과 집착은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과 의미, 꼭 이거여야만 해! 라고 생각할 때 발생이 됩니다. 이 집이 아니면 안 돼.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 차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집착을 가질 때 고통을 받고 결국 실패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모두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잖아요. 단지 누군가는 이 원리를 커리어에는 적용을 잘하는데 연애에만 적용을 못하거나 반대로 누구는 연애에는 적용을 잘하는데 커리어에는 적용을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어딘가에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집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커리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연애든, 여러분이 원하고 선호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정확히 그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멈추기 전까지, 고통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였다면, 그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께서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혹은 더 여러분들을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문이 닫히는 대신, 그 옆에 더 좋은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편하게 많이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